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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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전혀 없는 관계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부! 프리케이 일즈! 안녕하세요, 봉아보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레인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소통 방송으로 짧게 찾아왔습니다. 소방. 그러면 한 명씩 네.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유나 언니부터. 오케이. 안녕하세요. 2022년 새로운 유나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와우. 멋있어. 뭐야? 다음 문자 언니. 안녕하세요. 이구역 텐션 망은 나야. 안녕하세요. 은채입니다. 랄랄랄랄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 레인보의 마음을 훔치러 온 구미호 시안입니다. 구미호. 구미호와. 구미호와 구미호. 어? 그건 뭐야? 그냥 구미호. 구미호. 나 줄리엣. 줄리엣. 나 줄리엣. 샴미호, 샴미호. 와우,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아요. 2022. 올해는 이민년으로 호랑이 해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붉은 기운? 강렬한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버가보니까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흥. 아흥. 아이고, 이거를 댓글을 조금 읽어보면서 많은 분들과 우와, 하트 좋아요. 진짜 많아. 야. 혹시 네. 이제 저희 이 소개를 이제 일본어와 영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오늘은 쉴 수 없게. 안녕하세요, 유나です. 2022년, 새롭게 신년을 맞이했다ため, 今後は 日本語を間違えずに, スルスル話したいと思います. 日本の皆さん待っててください. 今年はもしいい機会があれば会いに行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難しい時期ではありますが私たちも今後頑張っていきますのでたくさん期待して待って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本日本語で잘한다。あ、이번년도에。オッケー、オッケー。 Hi rainbows all over the world. We came here because we really really missed you so much. So, we are here to like have a little bit of talk with you, and because it's a new year, we'll try our best to give you our positive energy. Thank you. Ooh, wow. Yay. 저도 이거 가로로 할래요. 왜 가로가 안 되죠? 이거 누르면 가로가 됩니다. 맞다, 맞다. 자, 안녕. 영어 잘하신대요. 일어도 잘하신대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특기예요. 오! 특기예요. 댓글을 좀 읽어보자면 언니들 MBTI 뭐예요? 라고 하셨네요. 소개해볼까요? 잠깐만! 대박! 여기 대박! 완전 대박! 재밌는 사실 지금 E 트리플 E가 뭐였어요? 트리플 E! 예! 저는 언니부터 그 MBTI 알려주세요. E, N, F. P. ENFP. ENFP. INFP. 저는 ENFJ입니다. 인프제. 엠프제. 엠프제. MFP. 저는 얼마 없는 ENTJ. NTJ입니다. 와. NTJ. 자, 이들의 모임. 자, 여러분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댓글에 일본어가 많아요, 유나 언니. 와, 뭐 읽어주세요. 결혼해 줄래요? 진짜 그래요, 뭐 생각? 하이, 하이, 레인보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지는 레인보와. 제가 이거 원래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있었는데 지금 바꿔 꼈어요 지금. 아까 바꿨어요. 귀여워. 아, 오늘의 TMI. 오늘 TMI 뭐 있죠? 오늘 저희 멤버들이랑 이제
그거 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에, 밸런스 게임. 아, 밸런스 게임. 맞아, 맞아. 그 새우 논쟁? 새우 논쟁. 응. 그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논쟁이었죠? 새우, 이게 새우 논쟁 알아요? 이게 그거예요. 나 알아. 내 절친이 애인 새우를 까주는 거랑 애인이 내 절친 새우 까주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부가 다른 그룹 까주는 거랑 다른 그룹이 우리 레인부 까주는 거죠. 레인부 뭘까? 저는 다른 그룹이 우리 레인부를 까줬으면 좋겠어요. 새우. 우리 레인부는 어디를 가서든 좀 대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언니는? 제가 까드릴게요, 그 새우. 제가 까드릴게요. 맞습니다. 현명한 답이다. 어디 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왜 우리 나쁘고? 안 돼. 새우? 새우. 약간 이게 그거죠. 약간 깻잎 논쟁의 번외판 약간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 요즘 밸런스 게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맞아. 저희 이걸로 한 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맞아. 언제든지 막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막 깊은 토론이야. 깊은 맞아요. 토론.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니야. 맞아. 아니 이러니까 어디 뭐지? 아니 하면.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묘하게 막 설득하고. 맞아. 이거 재밌다. 갑자기 어? 왜? 이 지금 밸런스 게임이 왔어요. 새우랑 깡 춤추기? 깡 춤추는 새우 잡기. 깡춤이 뭐야? 깡 그 비선배님이 막 그 막 이렇게 추는 춤이 한때 유행했던 춤 있죠. 그거랑 뭐라고? 새우랑 깡 춤추는 건지 깡 춤추는 새우를 잡을 건지. 저는 잡겠습니다. 저도요. 나도 그 춤새 그 춤추는 새 보고 싶어.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냥 일단 찍어. 일단 찍고 올려. 우리 레인보다 같이 봐야 돼. 너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 아. 어? 아 맞다. 저희 어제 네. 어제 눈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 눈. 맞아요. 엄청 내렸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눈바람처럼. 맞아. 너무 많았어요. 이번 년 제일 많았던 거 아니에요? 이번 년 시작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쵸.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눈이 좋아하니까. 눈 좋아? 네. 눈 좋아. 삿포로 얼마나 많아요. 아, 맞아. 네. 삿포로에.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그냥 하루 만에 없어지거나. 많은 눈은 안 하지만 삿포로는 진짜 쌓여 있으니까 진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집 나갈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어요. 차 문은 못 열고. 재밌겠다. 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네, 좋아요. 삿포로가 난 온천. 아~ 유명하잖아. 삿포로에는 온천 유명하잖아요. 여름에 갈게요. 아 네. 저는 네. 여름에 가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자기소개 부탁한다고. 오! 서 있는데. 오! 自己紹介。 일본어로. 하이.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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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시텐 아닌데. 맞아요. 하지마 처음. 곤방와. 처음 뵙겠습니다. 곤니찌와. 곤방와. 곤방와. 곤방와? 맞아요? 곤방와. 곤방와? 와타시와 시안데스. 여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했네.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아니야 잘해. 곤니찌와 와타시와 엔체데스. 와타시노 보가보데 에너지요 마테 못테이루 엔체데스. 발음이 엄청 좋아요. 아 정말?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좋아, 그렇게 더 해줘. 여러시쿠. 뭐라고요?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 오네가이시마스. 이유나 데스. 너무 좋다. 어! 노래 추천해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그 사운드 클라우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요새 또 꽂힌 노래가 있어요. 뭐죠? 뭘까? 아, 맞춰봐요. 제가 한 번쯤 얘기했던 곡이에요. 어, 뭐지? 언니한테 좀 많이 얘기했어요. 와!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났는데. 언니한테 제안도 했어요. 오. 혹시 회전목마? 맞아요! 제가 회전목마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올린 그 커버도 막 듣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진짜 노래 좋아요. 유나는 혹시 있어요?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저는 마마무 선배님의 화사 선배님의 솔로곡 I'm a Big. 아, I'm a Big. 그, 네, 많이 듣고 있어요. 아, 맞아. 그래 너무 좋아. 네, 선배님이 아, 네. 너무 짧게 단발로 잘라주셨다니까. 그, 자르셔서? 자르셔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무도 멋있고 좋아요. 짱짱. 언니는요? 언니. 저는 아 제가 노래 진짜 너무 많이 듣는데 특히 태연 선배님의 비밀. 비밀? 비밀. 잠깐만. 파인. 오, 뭔가 그 노래는 아 너무 좋아. 어, 뭐세요? 맞아. 파인이요? 현빈이가 뭔가 이미지 딱 들어요. 맞아. 많이 불고 있는 느낌? 맞아. 그거 I feel so fine. 아니요? 나는 아니야. 어. 아, 네. 그렇고 겨울이 되니까 뭔가 약간 저도 모르게 이런 감성적인 노래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 아, 좋아. 아, 조금 다시 댓글을 더 읽어. 왜요? 네. 뒤에 뭐가 있다. 뒤에 지금 나무 판자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가볼까? 어떤 누구 계세요? 여기 사실 여기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저희 연습실에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일단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뒤에 뭔가 있지 않아요? 레인보우? 나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항상 든든한 거였어. 아또 어깨를 피게 되네 또. 아, 좋아. 아, 내가 우리 레인보우 업고 다니려고 일부러 키 안 키우잖아. 아, 적당한 키가 생각해. 티아모. 티아모. 야우. 티아모라고 하면 뭔가 빨간색 잔미? 생각나요. 뭔가 잔미를 이렇게 들고 티아모 이렇게 느낌 있지 않아요? 분위기 좋다. 그치? 나는 사실 그거 초콜릿. 그거 티아모 페레로시 페레로시 그 초콜릿 생각나.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제가 티아모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티아라 선배님 노래 듣고 있거든요. 보고 싶어 티아모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추천. 오, 아이 노. 진짜 좋아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티아모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때는 뜻 알았어? 네, 그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왜냐면 영어도 아니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단가?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뜻이었어.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우리는 시작했어요. 저도요. 성동여왕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이나 저는 많은 선배님들 한국 케이팝 들을 때도 아, 어떤 뜻일까 하고 검색하고 한국어 배웠어요. 오~ 노래도 드라마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국 노래 있었어? 일본에서 들었을 때. I got a boy. 아! I got a boy, my sin. I got a boy, 착한. 그 노래를
처음에는 일본어로 듣고 있었고 외웠는데 한국어로 있었으니까 아, 들어보고 싶다 하고 들었는데 뭔가 발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듣니까 아~ 의미를 보고 싶어서 아~ 네, 검색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치, 그때 어려웠어. 네. 이제는 다 네.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그때는 그때랑 지금 들었을 때랑 재밌어요. 잘하네, 이제 잘하네. 예. 아, 황무화과님이 머리 따은 거 예뻐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랑 저랑 머리 땄잖아요. 머리 따은 거. 아, 이렇게 따은 거. 얘기 진행해 주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네. 아니, 저희가 이 머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수업파 나가시냐? 수업파 나가냐고. 요. 느낌 있어. 20, 우우. 네. 죄송합니다. 어, 완전 딱 나왔어요. 댓글. 샤니 오늘 수업파 나가도 될 것 같아. 머리 완전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최고야. 근데 저 수업파 수걸파 다 너무 애청자였거든요. 네, 저는 수업파 나가면은 엄청 어떡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저항. 어? 유나는 유씨 맞죠? 어? 맞아요. 아~ 이제 한국인이니까 유은아입니다. 아, 그래. 이제 은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아 언니! 은아! 아, 귀엽다. 은아라는 이름 귀엽지 않나요? 어, 귀여워. 은아. 은하도 아니고 아, 은아. 은아. 두 글자. 우나. 어, 언니를 아시는 분이네. 유나는 옷이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 맞아요. 오유나요. 오유나요. 많은 이름이 맞아. 있네. 이번에는 많은 이름이 생겼어요. 좋아. 아하. 다들. 네. 감기 걸리지 말라고. 가지 까나이 되네. 아리가또 고사이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추우니까 레인부도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진짜 따뜻하게 입고 핫팩. Wearing warm clothes. Oh my god. Okay. clothes. 저희 stop. 은채, 유나, 시안이 조합은 무슨 조일까? 무슨 질까? 토끼즈? 토끼즈. 저희 무슨 즈 할까요? 저희 정해주세요. 어, 약간 이런 조합은 처음이지. 예. 네. 시작입니다. 지금 오늘 시작이라고 해요. 아, 오늘 시작이에요? 네. 예. 그럼 저희 무슨 즈예요? 이런. 어떤 게 좋을까? 어떤 이름? 오늘 그거. 이름 정해주세요, 저희. 도레미 어때? 아, 도레미요? 왜 도레미요? 도레미. 기준이에요? 도레미. 도레미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응? 은채 에나벨 머리 아니죠? 라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에나벨이요? 잠시만요. 에나벨. 자꾸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어, 상큼즈. 어우. 상큼즈 어때요? 상큼즈. 마티즈? 마티즈? 괜찮은데? 마티즈 어때? 마티즈. 좋아요. 말티즈 어때? 말티즈? 마티즈의 번외편. 말티즈? 어, 저희 셋 다 근데 약간 강아지상. 맞아. 아,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말티... 종류가. 말티즈. 말티즈. 말티즈? 말티즈. 말티즈. 강아지상인가요? 저희? 저희 강아지상인 것 같아요. 그럼 말티즈. 네, 좋다. 말티즈로 할게요. 그러면 말티즈. 아, 오늘부터 강아지랑 고양이였으면. 네? 네? 밸런스 게임. 아, 얼굴상? 아, 그 그냥 좋아하는 거. 아, 좋아하는 거? 저는 강아지 좋아합니다. 오! 강아지. 강아지. 좋다. 인연이네. 말티즈. 맞아. 아, 왜냐면 제가 또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이상하게 강아지한테는 알러지가 없는데 고양이한테는 헉? 있더라고요. 와, 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강아지. 어, 설마. 저 봤어요. 강아지 포즈 해줘. 이거 동성으로 동시에.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진짜 대박이다! 어떡할 거야!
이해해줍시다. 아, 어? 좋아, 좋아. 뭔가 일어났어? 자,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일어났어.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좋아요, 뭐 다시. 어, 다들 애니메이션 보냐고. 애니메이션 見ますか? 애니메이션 요즘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어, 어떻게 아시고 또 요즘 은천이가 애니메이션을 봤잖아요. 어, 진짜 어떻게 아셨지? 저 우리 언니가 한번 언니, 소개해줘요. 은채짱가 애니메이션 애니메 미르노 스고이 스키다테 이었던 私가 스키나 애니메이션 오 소개해주세요. 대댄 뭐가 좋아해요? 아 진짜 많아. 많아요? 아, 언니 오. 요새 보던 거 요새 보던 거. 언니 계속 울었죠. 학원 앨리스요. 학원 앨리스 혹시 아실까요? 그거 앨리스 쓰는 학원의 앨리스. 이게 일본어로 뭐가 있을까? 학원. 학원. 학원? 자! 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학원 앨리스라고 언니가 보고 있는데 언니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계속. 맞아, 근데 맞아. 어느 순간 어디서 이러고 있으면 언니 또 울어요?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 슬퍼요. 아, 재밌다. 아, 눈물 나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근데 그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뭔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아, 요새는 아닌데 한때 금색의 가슈벨 애니메이션에 엄청 빠졌었는데 그게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저도 감동을 먹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울었어요. 어... 맞아. 멤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저도 기분 좋고 가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도 알게 되고 좋아요. 아, 우리 같이 아는 거 있잖아. 어떤 거요? 코난. 아, 코난! 짱구 코난 말고. 짱구 코난.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애니메이션 OST에 나오는 코난이 춤추는 장면이 있거든? 네. 코난이 춤춰요? 코난이 춤춰. 어, 이거 너도 없나? 잠깐만. 얘 짹텐데? 이따 보여줄게. 네.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요. 와, 코난가 댄스 쓰를 때 言ってます. 한국 버전도 違うのかな? 오. 가슈벨. 맞아요, 가슈벨. 가슈벨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어,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처음 보여주셨는데 3년생から 見て まだ 見終わってないって 이게 계속 보다가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보다 끊기고 해가지고 지금 1화만 한 열 몇 번 보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원피스 같은 진짜 긴 거는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00화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론 그럴걸요? 그래서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지금 그 저희가 댓글 많이 읽으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쵸, 지금 댓글 재밌는 거 봤어요. 평생 춤 못 춘다 or 평생 노래 못 부른다. 어이야. 평생 노래 부른다 못 부른다. 아니, 평생 춤을 못 춘다 평생 아니면? 노래 못 한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저렵다. 못 부른다. 춤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괜찮다. 괜찮은데? 그러면 노래는 제가 부를 테니까 춤은 언니가 추고 언니도 춤춰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는 좋아. 얼굴로 말할게. 어, 어. Oh, no! No! 어, 그 단발할 생각 있어요? 라고. 좋죠. 진짜요? 응. 진짜요? 나는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싶어. 제가 그렇대요. 나도 관심이 있어. 단발요? 가끔 이렇게 거울로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렇잖아. 아,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고 제가 사실 중학교 아니 중학교가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힘의 컷을 한번 했었어요. 오 힘의 컷도 반 해가지고 이쪽 앞에를 이렇게 하고 뒤를 이렇게 묶고 반 단발처럼 다녔었는데 친구들이 약간 하지 말래? 머리 긴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줘서 저는 단발은 아닌 것 같아요.
앞머리가 났다. 최근에 뒷머리 파. 최근에 제가 중학교 졸업 사진을 또 팬카페에 올렸단 말이에요. 아 맞아.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제 중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앞머리가 있었어요. 중학생の時の卒業写真。写真。写真。 데스테. 팬카페에 아가테타 시안의 사진이 중학교 졸업? 중학생? 네,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때. 에? 아, 아, 사진 졸업 사진? 예, 중학교. 아. 중학생 졸업 사진. 너무 귀여웠어, 그거. 나도 봤는데. 맞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실 단발이었어요. 1학년. 똑단발. 그 언니 사진 봤던 것 같아요. 봤어? 네. 진짜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중단발이었어. 똑단발은 아니고. 아. 언니가 보여준 사진 중단발이었어. 저 완전 똑단발이었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약간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 레옹. 그쪽 아~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있어가지고 마틸다요? 어, 딱 꽂혀서 그래가지고 딱 잘라자마자 머리 길러야지 머리 길러야지. 언니는 뭔가 해보고 싶은 머리색 이런 거 있어요? 머리 색깔? 응. 색깔 저는 사실 완전 흰색 아니면 은색. 오~ 진짜 빠진 머리. 오 진짜 괜찮다. 몇 번도 탈색이 필요하지만 한번 관리를 많이 하고 해보고 싶어요. 오, 잘 어울릴 것 같아. 언니는요? 완전 도전. 사실 다양한 그냥 저는 사실 긴 머리든 단발이든 어떤 색이든 그냥 다양한 머리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딱 꽂히는 머리는 아까 댓글에서도 살짝 제가 봤는데 빨간 머리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빨간 머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예전에 초연이가 빨간 머리였잖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봤어, 빨간 봤어. 머리. 괜찮아? 어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인간 불꽃이 되어볼게. 빨간 머리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가 완전 색깔이 들어간 뭔가 딱 색깔이 그런 머리를 봐보고 싶어요. 어, 맞아. 내가 검은색, 그치. 갈색 그런 것밖에 못 봐서. 나 옛날에 금발. 아, 금발도 있었네요. 어, 맞아. 아, 파란 머리도 봤어요. 맞아, 맞아. 맞아. 생각났어.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반반 머리색. 위에 반, 아래 반. 아~ 해가지고. 저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옛날에 반 핫핑크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반, 저는 근데 이번엔 색깔이 있어요. 저 반 녹색 하고 싶어요. 녹색깔? 근데 위에가 약간. 약간 은발이었다가 녹색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아, 그라데이션. 네. 좋아, 예쁘네. 와우. 어, you're so handsome. Thank you. Thank handsome. You. Thank you. 저는 약간 멋지다는 칭찬이 너무 좋더라. 저도요. 와우. 윤나인님이 옆 사람 칭찬해주기라고 해주셨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오른쪽, 왼쪽. 아무데나 언니가 원하는 방향. 그러면 왼쪽. 어. 아, 너무 멋있네요. 네? 뭔가 느낌 있고 분위기 있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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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 어라. 그러면 시안부터.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좋아요. 오케이. 저희 은채 언니의 칭찬. 은채 언니는요, 일단. 너무 그러니까 너무가 아니라 엄청 하이텐션이라 저희가 좀 다운되어 있거나 하면은 언니가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업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다 끼가 넘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훔칠 수 있어요. 우리 은채 언니 굉장한 끼쟁이입니다. 끼쟁이 훔치박아 완전 천상 아이돌. 그러면 은채 언니? 저는 이제 유나는 진짜 착해요. 착하고 사실 뭔가 부모님이랑 저희가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엄마가 주는 따뜻한 그런 느낌을 유나가 줘서 해서 막 외롭지 않아. 오,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안이. 시안이는 항상 뭔가 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소한 말들을 캐치해주고 유나 언니 이렇게 했었죠? 그런 뭔가 사소한 것들을 신경 써주는 게 너무 좋아. 정말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뭐. 덕담 이렇게 새해 덕담을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화목한 버가부였습니다. 저희 네, 이제 뒤에 댄스 수업이 있어가지고 한 댓글 생김만 읽고 저희 이제 빠이빠이를 할 시간이 왔어요. 가기 싫다. 일본어 또 하나 읽어주세요. 시아나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니혼고 탁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 탁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 탁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돌림노래야. 아, 아나타 토테모 고저스 데 토테모 카와이이 오히메사마 데스. 바가부. 너무 고저스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곤즈님이야. 아! 아리가또네. 아리가또. 딱 하나만 더 이제 읽어보고 잘해. 이제 빨랐다. 그러니까요. 예, 마무리 댓글이네. 네, 완전. 부사님이 버가부 오늘도 수고 많았고 남은 하루도 화이팅이야. 내일도 모레도 행복한 나날 보내기. 하트 3개. 와우.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와, 너무 너무 빨리 됐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마무리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오, 좋아.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따뜻하게 항상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같이 드릴까요? 네. 자, 우리 레인보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